네. 자, 오늘 메지온이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자, 한번 같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유데나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좋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 1차 지표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죠? 산소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2차 지표는 운동 성능 측정값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지금 2차 지표를 통해 가지고 미국 FDA에 등록할 것이다. 신청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1차 실패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이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가 오르면서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를 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해왔었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던 포인트를 잠깐 잡아보겠습니다. 기관부터. 기관이 매수를 했던 포인트가, 자, 이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왔었다.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더 기관이 지금 매수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관이. 자, 매수가 잡히면서 매도도 일정 부분 나왔지만 매도율은 상당히 낮죠, 지금.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여기에 상승할 때는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일정 부분 매수를 했지만, 자, 그다음부터 여기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을 같이 보더라도, 기관이 산다고 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외국인이 산다고 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먼저 봐야 됩니다. 이 개인이 주인이겠죠. 일반적인 그냥 개인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주도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될수 있겠죠. 이 주가에 대해 주인을 찾을 때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매매보다 적극적인 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매매를 했던 것이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누구가 지금 적극적인 매매를 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주가 빠졌을 때 밑에서 물량을 지금 기관이 방어적인 스탠스로 잡아줬는데,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매도는 누가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도를 오늘 크게 진행을 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여기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 개인들이 일반적인 개인이냐 아니면 세력이냐,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주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 기관이 매수를 했더라도 기관의 평균 낙가는 상당히 하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한번 매수는 하는데, 얘네들이 매수를 했던 것이, 자, 주봉을 잠깐 보면 주봉상에서의 요 20, 주봉상 10선에 대한 무너지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월봉을 보더라도 이격이 상당히 큽니다. 일봉상에서도 이격이 아직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오늘 로스컷 물량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올라올 때마다 샀던 물량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주포라고 할수 있는 개인 수급들은 지금 보면 가격대가 상당히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지금 바닥권역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블해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계속 좀 붙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이 물량은 이익 실현 물량이 일정 부분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크게 뚝 떨어지더라도 처음 자리에서 여기서 거래가 이미 터져버리잖아요. 이건 매수가 아니거든요. 누군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 지금 뒤에서 샀던 요건 이제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여기 이 자리에 볼수 있는데,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로 볼 수 있죠. 자, 아직까지 이 자리가 돌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의 악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망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위치다. 이걸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15만원 밑으로는 한번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15만원 선. 요 밑으로는 한번 내려와줘야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변화를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거래량 위에서 크게 떨어지는 이런 칼날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하방 자체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지금 시장이 1차 지표 실패했지만 2차 지표는 좋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좋을 것 같으면 1차 지표도 좋으면 더 좋죠. 근데 1차 지표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실적인 추론을 한번 해봤을 때는 지금 위치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